예, 구장입니다. 구장의 주제는 타입 인퍼런스. 타입 인퍼런스는 타입.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러스터가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everything is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모든 것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every 데이터, 모든 데이터는 has a is 타입을 가지. 데이터 타입. 타입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과 타입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데이터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in Rust에서 그렇습니다. in Rust. 그러면 일단 그럼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개발자, 우리가 we 데지그네이트라고 그럴까요? 데지그네이트 of our variable, 우리의 어떤 variable이라든가 혹은 뭐 argument라든가 뭐 등등 혹은 function이라든가 등등 function도 타입이 있습니다. 다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뭐 const도 마찬가지고 constant라든가 등등 의 타입을 우리가 지정하거나 혹은 러스트가 결정합니다. or Rust determine이라고 해야 되나요? determine 자, each type이라고 할까요? type of each variable 등등등등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제목이 보면 왼손은 그들뿐이에요. 왼손은 그들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슬램덩크의 만화에 보면 이런 문구 있죠. 왼손은 그들뿐. 그죠?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어쨌거나 왼손은 그들뿐.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개발자는 그들뿐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개발자는 그들뿐. 개발. 왼손에다가 개발자는 그들뿐.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타입은 사실상 컴파일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all types of our data in our code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타입들은 are determined by compiler의 ASP입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just helper. 컴파일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를 도와준다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컴파일러가 이건 데이터 타입을 이 타입을 넣을 수도 있겠고 저 타입을 넣을 수도 있겠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서 컴파일러가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 내용은 조금 더이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마찬 구장입니다. 구장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컴파일러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두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이잖아요. 반드시 follow your rule.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그죠? 수립되어 있는 규칙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죠?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되고, 이 규칙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빠르고 안전한 패스된 그리고 세이프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small number has UA10 이렇게 합니다. 그죠? 콜론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이 부분 세 가지를 좀 볼까요? 이것을 가져왔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낯선 용어들이 한네 가지가 있죠. let이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small number라는 게 있고, 그죠? 다음에 콜론 있고, 68 있고, equal 있고, 10 있고, 그리고 콜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let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매크로예요. 매크로인데 이건 뭐라고 했느냐니까 우리가 variable을 만들겠다. we want a variable를 만들겠다. variable은 뭐냐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단 말이에요. variable 혹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베리어블을 만든다. 여러분, 베리어블이 어떤 뜻인지는 지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초등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스몰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 베리어블의 이름, the name of this variable. 그죠? 이거. 다음에 콜론이 있어요. 콜론은 뒤에 타입이 온다 이 말입니다. 타입 of this variable. variable. follows. 뒤에 따라올 테니까 뒤에 있는 걸 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뒤에 따라온 게 이거예요. 이게 타입입니다. 타입. 그리고 equal은 이거는 binding이라고 표현해요. binding. binding인데 binding은 뭐냐니까 is to link data and its name 혹은 identifier. 데이터와 그것의 이름을 서로 링크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죠? 10이라는 데이터와 그죠? 10이라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이름 small number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요 equal 이걸 bind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콜론 있죠? 얘는 statement라는 뜻입니다. statement.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means no return value. return value. 그러니까 종류는 statement. 모든 문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expression과 그리고 statement입니다. expression은 데이터를 return하는 거예요. returned 뭐 some data, 어떤 데이터. 그리고 statement는 doesn't return value. value를 return하지 않고 얘는 some value를 return하는 겁니다. expression. 그래서 콜론이 있으면 return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에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small number라고 하는 variable에 binding을 하고 이 small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는 variable은 UA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이 UA 타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variable이고 이 variable은 도마 위에 올려두어라. 부엌이 아니 부엌의 냉장고가 아니라 도마 위에 올리는 도마 위에 데이터를 올려둔다. 그죠? 도마는 좀 유식한 말로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죠? 손을 뻗치면은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데이터를 두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small number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 10 u 8 이렇게 표현해도 된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 또 다른 예제도 한번 볼까요? 얘는 실로 놓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small number를 이렇게 U8 하는데 밑에 underbar라고 그러죠. underbar를 두더라도 아무런 컴파일러는 이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큰 숫자일 경우 이렇게 이 콤마 대신에 이렇게 underbar를 이용해서 숫자를 좀 더 보이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i32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죠? 얘는 U8이고 그죠? 그리고 밑에 또 볼까요? 예, 이제 자, 이번에는 뭐 요렇게 0에서 U8 했고 number2인데 underbar는 하나가 있든 10개가 있든 다 무시합니다. 이렇게 적을 필요는 아무도 없겠죠. 단지 이제 underbar는 컴파일러가 다 무시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 플롯입니다. 플롯은 요렇게 적어요. 자, 마이플롯에서 점을 뒤에 꽁 찍어주면 얘가 플롯입니다. 플롯은 기본적으로 F64비트의 디폴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컴파일러는 F64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밑에 볼까요? 밑에는 F64. 얘는 F64 5.0입니다. 그리고 8.5는 F32예요. 32비트란 말이죠. 얘는 64비트. 그러면은 데이터 에러가 뜹니다.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볼까요? 미스매치드 타입. 미스매치드 타입. 이것도 상당히 미스매치드 타입. 타입이 서로 미스매치 했단 말이죠. 매치는 일치한단 말이고. 그죠? 미스는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고. 다음에 ED는
형용사로 만들어 준 거죠, 동사를. 그죠? 그래서 타입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타입들입니다. 그러니까 F64와 F32는 다른 타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는 방법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이렇게 보자. 이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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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t, my plot. 뭔가 제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플러스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건 비문입니다.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뒤에 왜냐니까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아규먼트를 두 개를 필요로 해요. 근데 아규먼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거죠. 밑에 거 볼까요? myplot, myrplot, let expression in this position experimental도 있고 let 일단 위에 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볼까요? 보면은 mismatched 타입입니다. 왜냐니까 위에 거는 F64, 밑에 건 F32. 그러니까 타입이 서로 맞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자, 이번에는 F64고 F32입니다. 그런데도 에러가 없죠? 왜냐니까 이걸 캐스팅해 준 겁니다. 그래서 F32를 F64로 바꾸신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F32로 바꾸셔도 되겠죠. 어쨌거나 타입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죠? 64는 64비트의 메모리 공간을 소비를 하고 32는 32비트의 메모리 공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되겠죠. 마지막 예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5.0, 5.0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러스터는 디폴트로 뭘 한다? F64를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왼손은 그들뿐입니다. 개발자는 그들뿐이고 모든 타입은 컴파일러가 결정을 하고 컴파일러가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예요. 컴파일러가 어떻게 가까이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정해 준거 보는 거죠. What the code want. 코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개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컴파일러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잖아요. 우리가 U8을 원한다. 그죠? U8, 이 데이터를 U8에 담고 싶어 한다. 그럼 컴파일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U8에다 담아도 되겠는가? U8에 담아도 되겠는가? 담아도 되겠네? 그러면은 허용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 여기다가 100이 아니라 이렇게 만을 넣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러가 안 떴네요. 볼까요? pn에서 small number 그래서 밑에 뭐가 지금 있나요? 그렇군요. 얘가 메인이 있군요. 자, 그래서 보시면 벌써 에러가 떠 있죠? 왜 떴냐니까 literal out of range for u8. 이 literal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숫자는 literal이라고 표현해요. literal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도 설명 좀 드릴게요. 자, literal은 value를 말하는데 얘가 out of range, 레인지를 벗어났다 말입니다. U8의 레인지를 벗어났다. 왜냐니까 U8은 0에서부터 255까지만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255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러스트의 정한 규칙을 벗어난 거죠. 100 정도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255도 들어가겠죠. 근데 256은 들어갈 수가 없죠. 벗어났으니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컴파일러가 각 데이터의 밸류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은 첫째, 우리 코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 and the coder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follow the rules of Rust. 러스트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러스트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러스트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그것을 지정합니다. 컴파일러. 첫 번째. 두 번째는 컨텍스트.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아직 예제가 안 나왔는데 조금 이따 예제가 나올 거예요. 이건 세 번째로 넘길게요. 세 번째가 컨텍스트로 하고 세 번째 컨텍스트. 자, 두 번째는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시승하지 않으면 정수로 보인다. 숫자 3을 이렇게 봤다. 45를 봤다. 그러면 얘는 ICE-T2 해서 32비트 공간에 할당을 합니다. 만약 45 뒤에 점이 하나 딱 찍혀있다. 그럼 얘는 플러스 봐가지고 F64에다 할당합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자, 세 번째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컨텍스트는 뭐냐니까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가 있죠. 코드 밑에 뭐가 있고 이 코드 위에 뭐가 있는지 그죠? 지금은 코드가 짧아서 뭐 간략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상당히 긴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긴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가 쓰여진 것이 어떤 상황, 위에 어떤 코드들이 있고 아래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를 봐서 그걸 문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문맥이죠. 문맥. 문맥을 보고 아하 지금 개발자가 문맥을 봐서 이 데이터는 어떤 타입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결정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상당히 똑똑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처음 러스트에서는 이게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러스트도 기술이 발전하고 버전이 업되면서 이제 컴파일러가 똑똑해지면서 문맥을 보고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든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타입을 가져야 되고 그 타입은 컴파일러가 결정하고 컴파일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왼손은 그들뿐이라는 거. 개발자는 그들뿐입니다. 개발자는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